예, 이번 시간에는 주요 프로그램 중에서 LS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 시간에 LS 명령들이 여러 번 나와서 아마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건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정도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는 뭐의 약자인가요? LS는 리스트의 약자고요. 예. 예, 뭐 파일 그래서 리스트란 뜻이겠네요. 예,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고요. 예. LS로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예. 지금처럼 그냥 한 줄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 LS하고 마이너스 A라는 놈을 주게 되면은 전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점으로 되어 있는 놈은 뭐죠? 예, 디렉토리의 의미입니다. 예. 점은 디렉토리가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디렉토리가 아니고 숨긴 좀안 보이는 네. 그런 파일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뭐 특정한 세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앞에다가 이 파일은 보여주지, 일반적으로 했을 땐 보여주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점을 붙이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ls 하거나 아니면은 GUI에서 그 탐색기로 들어가셨을 때는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윈도우와의 차이점이겠네요. 예, 그쵸. 윈도우는 히든 파일이 따로 있는데, 예. 리눅스에서는 앞에다 점만 붙이면 그놈이 자동으로 히든 파일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횡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L을 주시게 되면은 리스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시고 더 많은 만약에 정보가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디스크 아니 그 디렉토리인지 그리고 퍼미션 어떤지들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그2020 유저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이 상황에서 리스트를 보는데 안에 있는 디렉토리 내용도 다 보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에 저희 옵션을 모르셨을 때는 아마 와서 도큐먼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셨을 건데요. ls하고 마이너스 r이라고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대문자 r이라고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디렉토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같이 보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저하는 리커시브 약자겠군요. 예.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 소문자 r을 주게 되면은 역순으로 원래 보였던 거에 정렬됐던 역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리버스가 예. 되겠네요. 그래서 al 뭐 r 이렇게 하시면은 좀 자세하게 안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보이는 건가요? 예, 전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ls-al 하시고 최상위로 두개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 시스템을 다 트래블 그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일 커지겠네요. 예. 그리고 ls 하시고 마이너스 s라고 주시게 되면요. 소트를 하게 되는 기본적인 소트를 하게 됩니다. 소트의 기준은 파일명이 되나요?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일명이네요. 예, 파일명으로 해가지고 앞에 점부터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 소팅의 기준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뭐 논이라던가 유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사이즈가 S인가? 사이즈라고 쓰는 거 아닌가요? 네, 사이즈를 이렇게. 아, 저렇게 하면 예. 사이즈별로 소팅을 사이즈별로 해주고, 소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생성 일자별로도 할수 있고, 예. 이름별로도 할수 있군요. 이쯤은 그냥 무순으로, 소팅을 안 하고 무순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마이너스 소문자 R을 주게 되면은 예. 역순 정렬이 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앞에 그냥 마이너스 R이 안 붙게 되면은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 마이너스 R을 붙이시면 사이즈의 경우는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